오늘은 양양 서면에 있는 이첨골 자연휴양림 단풍 도보 여행을 왔습니다. 연희치 입구에서부터 샘실폭포, 제2야영장 상직폭포, 돌바라기 약수까지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휴양림이라 입구에서부터 대형 버스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네요. 이곳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행동을 할게요, 내가요. 그러니까 가시다가 못 가신 분은 여기에 맵에서 3시까지 오시면 돼요. 3시까지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예, 예.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. 이거 이래 단풍만 이렇게 딱 찍잖아요. 제가 국내 여행 안 가본 데 없잖아요. 단풍 색깔. 그냥 TV 나오잖아요. 네, 네. 섬 여행. 네. 제가 15년, 20년 전에 다.
원래는 지금 미리 걸어가는 길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를 입구에서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지금 4km를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차량들이 못 다니고 인도입니다. 지금 4km 올라왔고 한 4km 정도 더 올라가야 그 약수터까지 올라가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산 정상 부근을 보면은 단풍이 물이 다 들었습니다. 이천골 계곡 물소리를 따라 이렇게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네요. 단풍도 색깔이 좋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요. 안녕하세요. 힐링 양이입니다. 오늘은 양양 서면 위천골 도보 단풍 여행 왔습니다. 단풍이 물이 많이 들었네요. 계곡도 보이시죠? 물소리가 들리고. 단풍에 그냥 물이 다 들었네. 외산하기 약수터 4.8km 남아요. 이렇게 요소에 차량들이 못 올라가게 막아놨고요. 심토 정자도 있습니다. 멍해정이네요.
지금 한 7km 정도 걸은 것 같은데, 힘도 많이 드네요. 단풍이 색깔이 다 들고, 주변 산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이제 돌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욕심내서 좀 더 올라가면은 한 20km 이상 걷게 되는 거니까 내려가겠습니다. 보이시죠? 뒤쪽으로 3.1km 더 갔다 오면은 6km입니다. 지금 이곳에서 그냥 돌아 내려가겠습니다. 멀리 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계곡 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이 날아다니네요.